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일단 지난번에 맵을 정렬시켜서 다 연결을 해줬거든요. 일단 이쪽에 가는 게 빠를지 여길 가는 게 빠를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이쪽이 좀 더 빨라 보여요. 그러니 저 위쪽으로 가서 트라이포스 조각을 얻고 반대쪽으로 갈까 합니다. 아, 여기 옆쪽에 덩굴이 있네. 지금 많이 했는데 내려라. 여기도 깼던 방이라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몬스터가 있네요. 처음에는 좀 쉽게 밀어냈고요. 두 번째도 좀 쉽게 밀어냈네. 손쉽게 처리했어요. 역시 공격은 최선의 방어죠. 뭐 아무튼 후크샷으로 옆으로 넘어왔는데 바로 보물상자 열어야죠. 열쇠를 가지러 왔거든요. 자, 옆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배치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어요. 좀 길을 단축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딱히 필요 없습니다. 자,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 열쇠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됐거든요. 옆방에 몬스터가 있네요. 총으로 기절시키고 똑같이 하면 되겠지. 이렇게 조금 되다가 오, 설마 두 마리 다시 나오나요? 아니죠. 자, 이렇게 스타일을 내고 첫 번째 방이 이렇게 끝났고요. 여기 들어오자마자 화살 고블린인 것 같은데
쓰고 둘 다 쓰고 쓰고 뭐죠? 뭔가 맞았는데 화살인가요? 여기서 쏘는 건가? 나왔는데 얘는 여기 그냥 아 황금색 해고 장식 막고 있는 중에도 아이템을 먹어야 되나 봅니다. 화살 일단 좀 튀어와서 이 녀석 먼저 잡았고요. 일단 처치한 것 같아요. 문이 열리네요. 자, 그러면은 그 옆방으로 또 전투인가요? 하트가 좀 있긴 한데
하트나 하나 또 나오죠. 소드빔이 한몫했네요. 오, 요정이다. 요정은 담아야죠. 자, 그럼 옆방으로 넘어왔고요. 트라이포스인가요? 꽂아라. 저번에 보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트라이포스 잡으면 하트가 다 찼어요. 이제 하나만 잡으면 끝납니다. 지금 쓰고 계신 위 리모컨이 배터리가 없다고 알려주려나 봐. 없으면 뭐 그때 가야죠. 지금은 움직이잖아요. 자, 이쪽이 아니네. 스카이워드 소드가 끝나면은 다음은 바람의 지붕을 할까 합니다. 뭐 다른 걸 해도 되긴 하는데 오랜만에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. 그러고 보니까 야숨도 해야 되는데 화살 다 있고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되겠네. 아, 이쪽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금방 가죠. 가는 게 더 수월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. 이쯤 와가지고 하긴 방향 때문에 또 안 되겠네요. 여긴가? 원래 출입구였던 곳이고 마지막 방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네요. 나갈 때는 또 맵을 초기화해야 되는 건가? 자, 마지막 방에 도착했고요. 마지막 트라이포스. 희공주가 있는데
문장과 이어지는 길을 만드신 것을 제안한다고 하네요. 그만 좀 찾아라. 일단 개구리 한 마리 없앴고요. 위에 올라가 보죠. 시공줄을 잡고 이쪽에 발판이 생겼습니다. 시공줄을 갈고리샷으로 당겨올 수 있는데 안되네요. 근데 이쪽에 발판이 더 이상 안 생기는데 이 녀석이나 잡아야 되겠어요. 되면 충분하죠. 특이한 게 있나요? 핀이 돌고 핀이 안 돌고. 오, 위험했습니다. 이쪽에 문이라고 해야 되나? 공간이 열렸는데 스위치가 있긴 한데 저건 화살로 맞춰야 되는 스위치인데 이건 뭐지?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탄? 아닌가요? 이래 또 없네요. 뭐지? 여기는 쇠창살로 못 들어가고요. 하늘로 보내서 못 나가야 되는 건가요? 못 나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어도 어차피 화살이 아니라 타격을 못 주거든요. 이쪽은 덱도 없고 시공주 들 리가 없죠. 가운데 왔죠.
와서 돌아봐도 펄펄이 양쪽 여기다 3개? 3개 정도가 끝인데 녀석은 어떻게 죽이는 거지? 미사일 한번 받아쳐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. 지금 신공주를 저쪽에다 던져놓고 저쪽에 나와 있는데요. 아, 알 것 같습니다. 발판은 페이크네요. 건너와서 로 건너와서 로 건너오면 여기서 활을 쓸 수가 있죠. 간단한 페이크였습니다. 아이고 미안해. 죽을 것 같아. 안 죽었네요. 자, 트라이포스를 얻고 끝낼 수 있겠죠? 신공주를 들고 옆방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런 잡초들. 말랑말랑한 영혼. 그러고 보면 못 얻은 아이템이 두 개나 있네. 또 있어? 짧네요. 아니 왜 대각선으로 빼는 거야? 드디어 뺐습니다. 스위치. 아하. 여기다가 시공주 내려놓고 뭔가 안 되네요. 팬이 도는데 팬이 안 돌죠. 팬이 안 돌면은 구멍이 막히나요? 있구나. 자, 뛰어라 링크.
여기서 스위치를 맞춰주면 참 조두의 덕분에 체력이 좀 깎이긴 했지만 그렇게 크진 않네요. 화살도 얻었고요. 뛰어서 여기도 문제네요. 일단 좀 뛰어서 이쯤이면 될까요? 발판이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. 넘어왔고요.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열려 있어요. 안 돼.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. 유사가 스태미너를 많이 잡아먹네요. 이번엔 떨어지지 말기를. 칼보리샷. 자, 옆에 들어왔고요. 꽂아라. 좀 꽂아주지 않을래? 이게 분명히 잡고 아래로 꽂았는데 인식이 가끔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혜의 트라이포스를 완성했습니다. 지혜의 트라이포스를 완성이 아니라 트라이포스를 완성했죠. 그러고 보면은 가논이 힘, 제다가 지혜, 링크가 용기인데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괴물이네요. 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트라이포스가 커졌어요. 설마 이게 엔딩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? 네, 여신님이 숨겨놓은 트라이포스인데 괴물을 소멸시킬 힘이 있으면 설마 에너지 포를 쏘는 건 아닐 테고. 헐, 떨어지네요. 봉인된 괴물 위로 떨어지는 걸까요? 그리고 엔딩? 합체할 각이긴 한데 왜냐면 스크류잖아요.
딱 아다리가 왔는데. 신전 입구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잠든 거겠죠? 설마 이게 끝인가? 설마? 리얼리? 소멸했어? 진짜? 예전에 했던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. 봉인된 괴물을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긴 안 납니다. 지금 이 신도 처음 본 것 마냥 기억이 안 나거든요. 돼지로 귀한. 지금 컨트롤러에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. 헐, 소멸을 확인. 헐, 엔딩인가요? 설마 트라이포스는 왜 모았어? 이렇게 떨어져서 봉인시키 아니지 죽일 거면 임파님과 붉은 머리가 링크를 반겨주네요. 늙은 인파, 젊은 인파 둘 다 나오죠. 그러니까 노인. 입구가 열리는 건가? 전에 그 가라함 인간은 마족장은 이제 안 나오는 건가? 기억이 안 나요. 그때 전투하고 죽은 건가? 제에다가 깨어났고요. 배터리가 없는데 당연히 자동 진행인 것 같네요.
그거라는 사실 이름 몰라요. 그쵸. 그라함이 빠지면 재미가 없죠. 일단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